공개 연애 중인 연예인 커플이라고 합니다. 헤어진 커플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래요. 이 중에 일단은 가장 최근에 연애를 인정을 한 모모 김희철 커플. 둘이 잘 어울려요. 전현무 이혜성. 전현무 씨가 이제 나 혼자 산다 해서 한혜진 씨랑 연애하다가 이제 사실 좀 이혜성 씨로 환승 연애를 한 건 아니고 헤어지고 나서 바로 만난 거겠죠. 둘이 꼭 결혼까지 갔으면 합니다. 전현무 씨. 만약에 여기서 전현무 씨가 이혜성 씨랑 헤어지고 나서 나중에도 연예인 생활하면서 다른 이제 여자 연예인이건 아나운서가 됐건 유명인들이랑 연애하는 게 자꾸 이렇게 데이터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한국의 이제 조지 클루니가 되겠네요. 생긴 것들과 조지 클루니 상처는 생겼어요. 그죠? 동양의 조지 클루니 아닙니까? 근데 욕먹을 필요는 없어. 여자들이 좋아해서 사귀는 게 맞을 테니까. 전현무 진짜 여자 연예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현무를 싫어한 게 이상할 정도로 이 매력이 많으면 그만큼 매력 발산을 많이 하게 되니까 문 여성들에게 이제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뭐 당연히 매력 있는 남자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뭐 전현무 씨가 뭐 결혼을 하건 또 뭐 이렇게 환승 연애를 하건 뭘 하건 전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경리랑 정진훈 씨예요. 저는 몰랐는데 둘이 연애 그 발표한지 난 몰랐어요. 근데 둘이 사귄다 그래요. 정진훈이 진짜 피지컬이 좋아요. 키도 엄청 크고 완전 모델해도 될 정도로. 근데 약간 좀 TV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조금 약간 허당끼가 좀 있고 좀 빙신 같은 모습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지 남자의 허우대로만 봤을 때는 진짜 매력 있는 남자죠.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자, 강다니엘이랑 지효씨. 이 둘은 좀 예외였어요. 사실은 강다니엘이 아깝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정도로 지효씨가 또 최근에 웅행웅 발언으로 인해서 민심이 너무나도 트와이스 내에서도 너무나도 안 좋고 그런데 트와이스 내에서도 가장 인기가 없는 멤버라고 해요. 헤어졌어요? 벌써 헤어졌어요? 깨졌구만. 강다니엘이 좀 정신적으로 많이 좀 힘든가 봐요. 얼마 전에 뭐 디시인사이드 자기 갤러리 본인 갤러리를 폐쇄해달라고 했을 정도로 좀 유별난 팬들을 많이 가지고 있나 봐요. 강다니엘 팬덤이 좀 어린애들이 많아서 그런가? 하여간에 다음 예 김보라랑 조병규 커플. 이 두 커플은 저기죠 스카이캐슬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호감을 갖고 이렇게 연애를 이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잘 사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이광수랑 이선빈씨. 이선빈씨는 사실 뭐하는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연기자인가봐요. 일단 이쁘게 생겼어요. 이광수가 지금 동남아권에서 엄청난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거든요. 동남아권에 가면은 유재석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광수는 진짜 거의 뭐 신처럼 떠받드는 그 정도의 팬덤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시아 프린스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이 아시아 프린스가 사실 또 피지컬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모델 활동도 했었고 벗은 모습 보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 몸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사실 상도 되게 좋아요. 이 사진에서 코가 무슨 뭐 말벌에 쏘인 것처럼 이 사진은 사실 뭐 말벌에 쏘인 것처럼 코가 뒤지게 부어가지고 예 이렇게 보이겠지만 다른 데서 봤을 때는 이광수 굉장히 또 호감이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뭐 사실 진짜 이광수 정도면은 뭐 진짜 그 아시아권 대스타랑 연애를 할 줄 알았는데 한국 연예인 분이랑 이렇게 좀 연애를 하시네요. 그래 아무튼 뭐 런닝맨이 낳은 황금 알이죠 정말. 다음 현아랑 이던. 둘이 이제 연애 발표를 하고 기획사에서 이제 나가고 현아가 참 자유분방한 성격이고 워낙에나 털털한 성격이고 해가지고 잃은 게 많아요. 사실 이던이랑 연애를 발표하고 나서부터. 근데 이제 사진에 찍힌 것만 봤을 때 이던 씨가 너무 이렇게 좀 약골처럼 보여. 너무 병든 강아지상? 병든 치와와상이라고 굉장히 어디 아파 보이고 늙어 보이고 노쇠해 보이고. 그런데 그 라디오스타에 나왔을 때 굉장히 매력을 보여주더라고요. 춤도 너무나도 잘 추고 이 사진에 나온 거랑 다르게 굉장히 매력 있더라고요. 현아가 빠질만하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또 현아를 매력으로 사로잡은 이던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뭐 끈끈하게 연애를 하는데 진짜 결혼까지 갔으면 되게 훈훈한 커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현아는 그 진짜 연예인으로서 이룬 게 많고 업적을 쌓은 게 많은데 둘이서 헤어지게 된다면 잃을 게 너무 많아요. 현아가 그죠? 아 정소민 씨랑 이준 씨랑 사겨요? 야, 이 친구 저 이준 씨가 예, 엠블랙 멤버였는데 연기자로 탄탄대로를 걷고 있고 좋은 연기력도 보여줬어요. 영화에서도 그죠? 둘이 사귀는데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저 뭐 디스패치에서 이준을 뒤지게 따라다녔는데 그냥 굉장히 일상이 소소하더라. 그냥 매니저랑 김밥 천국 가가지고 그냥 김밥 깨작깨작 먹고 그냥 친구들이랑 그냥 뭐 PC방 놀러 다니고 그냥 그런 수준이라고 하더라. 사생활이 굉장히 깨끗한 친구예요. 이준. 예. 잘 어울리네요. 스윙스 임보라. 이 둘의 연애는 정말 볼수록 전에도 얘기했듯이 스윙스 씨가 이제 세 번이나 임보라 씨한테
까이고 나서야 둘이 이제 그 연애를 했는데 스윙스 씨 연애 스타일이 존나 상남자입니다. 그냥 일단은 뭐 임보라 씨 처음 본 순간에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고백을 했대요. 아, 너 진짜 나 당신 너무 좋아하고 아, fucking 진짜 나 정말 당신에게 정말 잘할 자신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까자 이래가지고 그냥 바로 예 차이고 나서 지속적으로 이제 연락을 취했대요.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자기 그 관심을 어필을 했더니 둘이서 오랫동안 이렇게 연락을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가까워지고 나중에 결국에는 연애를 하게 됐다는 건데 꼭 결혼까지 갔으면 좋겠네요. 이미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그 다음 유준열이랑 혜리. 혜리 진짜 좋아했는데 혜리가 참 매력 있어요, 그죠? 연기도 또 잘하고 또 연예인으로서 그 가치도 확실히 있는 혜리인데 둘이 좀 잘 어울려요? 둘이 헤어졌어요? 어? 아니 잘 사귀잖아. 잘 사귀자네. 왜 그래? 왜요? 채팅창에 강지가 뭐라 그랬는데요? 강지 둘 헤어짐 너였어? 개이새끼야 헤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네가 헤어졌다고 네가 뇌피셜 써? 네가 최측근이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런 개새끼. 너 만약에 일주일 안에 유준열이랑 혜리랑 헤어졌다는 소식 안 올라오면 개이새끼야는 바로 그냥 그땐 너 블랙 걸 거야. 시볼새끼야. 다음 김우빈이랑 신민아네요. 신민아가 이제 그동안 연애했던 그 계보를 보면은 그 공룡상을 좋아한다라는 게 이제 사실 기정사실화돼 있어요. 전에 탑도 약간 공룡상이죠. 아구몬상.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김우빈도 약간 류크상. 골격이 확실히 또렷한 턱선이 확 살아나 있는 그 연예인들. 둘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키도 굉장히 크고 사실 둘 다 또 모델 출신이고 암 투병 중이었는데 그때 병간호도 하고 해가지고 둘이 뭐 사랑이 굉장히 또 그렇게 또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나면은 그 사랑에 또 예, 빛을 발하게 됐는데 둘이 아마 결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잘 어울리는 거 잘 어울리는 거고 그 시련이 왔었는데 그때 그 시련이 왔을 때 다 또 옆에서 잘 지켜주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또 보기 좋네요. 자 정경호가랑 이제 수영 씨는 이제 헤어졌거든요. 어? 안 헤어졌다고? 정경호랑 수영 헤어졌어요. 아 잘 사귀고 있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나봐. 아니 예전에 라디오스타에 수영씨 나왔었거든. 근데 약간 정경호 언급을 되게 조심해 하더라고. 그래서 아 둘이 헤어졌다고 난 그렇게 여겼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잘 사귀고 있는데 괜히 그냥 언급하면은 조금 이제 정경호한테 피해갈까봐 수영이 이제 지켜준 거였구만 정경호를. 아 미안합니다. 아 sorry. 예 바로 잡고 가도록 하죠. 예 둘이서 이제 8년째 연애 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긴 기간을 연애를 했는데 결혼했으면 좋겠네요. 자 죄송합니다. 자 마동석이랑 예정아. 둘이 진짜로 진짜 예정아 씨 정말 매력 있거든요. 귀엽기도 하고 이 말할 때 봤어요.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모습 보면 진짜 너무 이쁘더라고. 예정아 씨 진짜 이쁘거든요. 몸매도 좋고 근데 둘이 나이 차이도 17살 차이인데 오히려 마동석보다 예정아가 마동석을 엄청 좋아했다라는 그 후문이 밝혀지면서 이 남자는 뭐 매력이 짱이다. 마동석도 능력 있고 몸 좋은 건 맞죠. 근데 뭔가 예정아 너무 여신 같아. 나 너무 이쁘더라고. 예정아 그 예전에 인스타 인플루언서 시절 때부터 해가지고 보면은 예정아 너무 매력 있거든요 진짜. 덩치 큰 남자를 좋아한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윤계상이랑 이하니. 여기도 굉장히 선남선녀인데 둘이 좀 잘 어울려요. 그죠? 누가 더 아깝다라고 할 게 아닌 게 둘 다 매력이 오지기 때문에. 윤계상 좋아하는 여자분들도 진짜 많이 계시더라고. 30대 여성분들이 윤계상 엄청 좋아하던데 잘생겼죠? 그죠? 옛날에 그 GOD 때부터 존자리였어요. 여기는 잘 모르겠고 패스. 코코카카. 김종국의 남성 호르몬을 볼게요. 김종국이 병원 가서 이렇게 체열을 했어요. 주먹만 그냥 싹 쥐었는데 세상 빠른 체열. 핏줄이 너무 선명하게 잘 드러나서 체지방률을 검사를 했는데 체지방률이 8.5%라 그래요. 보통 이제 운동선수 수준이라 그럽니다. 체지방 8.5%면 거의 운동선수라고. 남성 호르몬 수치를 검사를 해봤는데 둘 다 일단 정상인데 이분 누구지 잘 모르겠고 김종국 다행이라 그러는데 나이가 좀 있죠. 김종국 이제 40대고 하니까 상당히 높대요. 호르몬 만수로 남자 보통 이제 그 호르몬 수치가 평균 남성이 4라 그래요. 신동엽이 7이면 신동엽도 운동을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굉장히 남성 호르몬이 많이 흐르나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변태상이에요. 그죠? 김종국 남성 호르몬 수치가 9.24라고 2배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몸에서 그냥 남성 호르몬이 그냥 뒤지게 흐른다 야무지게 흐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근육 호르몬 왕. 이제 뭐 디스패치나 이런 데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연예인들 중에서 사생활 진짜 깔끔한 연예인이 김종국이 그
중에 하나라 그래요. 김종국한테 연락을 하면 보통 헬스장을 가는 도중이거나 운동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촬영 중이거나 촬영 중이 아니면은 집이거나 그렇다고 해요. 운동 말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헬창의 표본, 헬창을 몸소 실천하시는 김종국. 그만큼 사생활이 깔끈하다고 하는데 거진 10대의 호르몬 수치를 자랑한다 합니다. 네, 평균 4.0을 2배 뛰어넘는 9.24. 남성 호르몬이 몸을 왕성하게 만들어져서 의욕적인 활동이 가능하대요. 남성 호르몬이 몸에 많으면은 의욕적인 활동이 가능하고 인싸력이 이제 높아진다 이런 건데, 이제 그 남성 호르몬이 높으면은 이제 성욕도 사실 남성 호르몬의 상징이잖아요. 어떻게 참고 사냐고 옆에 질문을 하니까 의사 선생님, 아 참고 사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남성 호르몬이 오지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 맞습니다. 뇌가 우리의 이런 욕구를 억제하고 있는 상태인데 남성 호르몬이 많은 사람이 이제 술을 과하게 먹거나 뭔가 어떤 자극이 되면은 억제됐던 욕구가 뻥 터지면서 이제 뭔가 좀 안 좋은 길로 빠져들거나 사고를 치기 쉽상인데 김종국은 그런 것들을 운동으로 잘 상쇄시켜줬다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잘했다고 의사가 칭찬해주는 부분이고요. 제가 그래서 술을 안 먹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안 먹어요 김종국이 아예. 몸 생각해서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하면서 모든 욕구를 이겨내는 진정한 능력자. 왜 참고 있냐 그러는데 방송 활동도 하고 연애도 하고 하려면은 바쁘고 힘들지. 연예인들이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게 일이 바쁘고 그런데 그 상태에서 또 이제 연애까지 같이 하려면은 사실 피곤해요. 연애는 나중에 할 생각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바쁘고 뭔가 잘 나가는 연예인들은 사실 그 상황에서 연애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스케줄 소화하고 나고 그러면 이제 집에서 그냥 이렇게 보내는데 그때 뭐 이렇게 잠깐 여자라도 만나고 술 먹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게 훨씬 낫지. 핑계인 몰래 만난다고? 그렇지. 이러다가 또 언제 어느 날 갑자기 결혼 발표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측근들도 얘기를 해요. 연예인 측근들도 김종국은 너무 재미없는 인간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좀 믿어봅시다. 예. 영화 기생충이 미드로 나온대요. 봉준호 감독도 제작 참여를 하는데요. 성광호 역할은 누가 될까요? 기생충이 미국에서 드라마로 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왕좌의 게임 만든 HBO에서 협상 중이라고 해요. 이게 참 기생충이란 영화가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던 그 포인트랑 다르게 빈부격차나 막 약간 이런 쪽에서 뭔가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HBO에서 드라마로 제작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왕좌의 게임 만들었던 유명 시리즈를 만든 방송사 영화 빅쇼트, 바이스 등 예, 아무튼 뭐 재평가가 되네요 이렇게. 두유노 로열 멤버에 들어가야겠네요. 봉준호도 구기선양 오졌다. 그러니까 진짜 예 귀여워. 야, 외국애들은 참 이런 센스가 있어요. 일상의 이런 것들을 잘 재밌게 유쾌하게 녹여내는 이 센스가 외국 사람들은 참 남다르다고 봅니다. 감탄이야 진짜. 아주 사소한 거를 가지고 오지. 바다 거북이가 뒤집어졌는데 구해주는 장면이에요. 야, 어쩜 저렇게 모래에 파묻혀갖고 아 일어날 수가 없게 저렇게 돼있냐. 저 상태로 오래 있으면은 바다 거북이 말라 죽죠. 야, 거북이도 진짜 나이 많은 것 같아. 존나 큰데? 아, 밀어주네. 오, 여기 친구가 기다리고 있네. 얼마나 깝깝했을까. 도와주지도 못하고. 진짜 인간에게 고마움을 느끼겠네. 그죠? 그 예전에 그런 거 있지 않았나? 바다에 태평양 한가운데 표류가 됐는데 바다 거북이가 이렇게 갑자기 와가지고 구해줬다고. 그래서 바다 거북이 등껍질 잡고 육지로 이렇게 가게 됐다고 하면서 그런 썰을 풀었던 그 사람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북이는 빡대가리라서 그런 거 기억 못한다고? 아닌데? 아닌데? 아니야, 예전에 그런 썰이 있었어. 나 기억나. 별주부전이 아니라 개새끼야. 아니 예전에 해외 토픽에 그런 게 있었다니까. 거북이가 사람 구해준 게. 꼬꼬까까. 연예인 쌩얼 심레전드 서인영 씨네요. 무슨 TV 프로그램에서 소개팅 나가는데 매니저가 누나 이렇게 하고 나가면은 남자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고 나가요? 그래가지고 남자들 다 도망가요. 그래서 그래? 그럼 쌩얼로 승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을 지웁니다. 진짜 이쁘죠? 예.
쌩얼 이쁜 그 여자 연예인 중에 서인영 씨가 꼭 있는 것 같아. 화장 안 한 게 더 나은 것 같은. 예, 약간 소녀시대 유리 느낌도 좀 나고, 그지? 진짜 이쁘지 않아요? 쌩얼 이쁜 게 진짜 어려운 건데. 효린 씨도 화장 안 한 게 더 수수해 보이고 이쁜데, 예, 이쁜 연예인 중에 하나인데. 아, 너무 마음 아프다. 이거 미치겠다. 눈물 날 것 같은데, 이거? 이게 숨진 아들 옆에서 치매 걸린 노모가 아들 죽었는데, 거기서 옷 입히고 이불 덮어줘 그랬대요. 치매 노모를 모시다가 50대 남성이 사망했는데, 치매가 심했나 보다. 아들 춥다고 이불 덮어주고 아들이 준비해준 통조림 먹고 두 달 동안 아들 시신을 지켰다고. 나 미쳐. 아니 거기다가 이제 구조가 됐는데 아들이 많이 아픈 것 같다고 병원에 데려다 달라 그랬다잖아. 미치겠다 이씨. 아 너무 아프다 이거 진짜. 진짜 이게 그 치매라는 병이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로 정말 비극적인 병이에요. 정말 기억을 잃잖아. 와 눈물 나네 진짜. 근데 아들이 죽었다는 것도 모를 거 아니야. 인지 못할 거 아니야. 와 너무 잔인해. 진짜 너무 잔인해. 난 이런 거 보면 눈물 나 진짜. 내가 좀 약한 게 치매에 약해. 전에도 코트를 울려라 했을 때 치매 그 관련된 저 영상 같은 거 도네 영상 보면서 존나 울었던 것 같아. 나는 좀 이런 치매에 약하다. 이제 슬픈 스토리텔링 중에 가장 난 최고라고 생각해. 치매라는 게 너무 슬프지 않냐? 죽은 아들이 그 지켜보면서 어땠을까? 엄마가 나 울 것 같아. 2020년에 처음으로 울었네요. 1월 달에. 예. 김보라랑 조병규 커플. 이 두 커플은 저기죠. 드라마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호감을 받고 예 이렇게 연애를 이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잘 사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